배우 이동욱 씨가 드라마 속 연인과 실제 연인으로 사귄 적이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연예계에는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 혹은 부부관계로 발전한 스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스타 커플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공개할게요. 함께 보시죠.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 없던 정도 생기게 마련. 때문에 드라마 속 연인이 실제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드라마 안에서 연인으로, 종영 후에도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 실제 커플로 발전. 좋은 만남 이어가는 스타 커플들 누가 있을까? 연애는 언제 하나 싶을 정도로 바쁜 연예인들도 사랑은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언제 사랑할까요? 요즘 가장 핫한 이 커플, 일명 헌터 커플로 불리는 이들, 바로 일과 사랑 모두 성공한 이민호, 박민영 커플.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남자친구는 언제 만들어요? 에이. 드라마에서 하잖아요. 에이. 드라마에서 하잖아요. 우월한 유전자를 자랑하는 이민호 씨와 꽃보다 아름다운 박민영 씨. 두 사람은 편한 사이라 했지만 드라마 출연 당시 매 회마다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와 두근두근 달콤한 애정 씬이 화제였죠. 거리를 같이 손잡고 이렇게 걸어본 거 보고 싶어요. 로맨틱하다. 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막 머플러 막 두르고 손 꼭 잡고 그러고 다니고 싶어요. 민영 씨, 올 크리스마스에는 그 소원 꼭 이루시길 바래요. 이들보다 앞서 사랑을 공개한 스타 커플. 인생은 아름다워해서 연인으로 호흡을 맞추며 실제 네, 연인으로 발전한 이들이죠. 이상윤, 남상미 커플. 사랑스러운 눈빛과 다정한 모습으로 연기야 실제야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이들은 드라마 종영 후 출연한 한 토크쇼에서 공개 연인임을 선언. 당당히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상윤 씨, 네. 남상미 씨하고 좋은 감정인 겁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남상미 씨! 재수없게 생각해요? 상미 씨도 이상윤 씨하고 좋은 감정인 겁니까? 네, 많이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와! 혼자 찍으면 화보가 되고 함께 찍으면 환상이 되는 커플. 두 분 언제까지나 아름다운 사랑하세요. 최근 보스를 지켜라와 애정 만만세라는 드라마에서 각각 연기 변신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지성, 이보영 커플. 2004년 드라마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출연. 이후 인연을 맺고 연예계 공인 커플로 알려지며 사랑을 키우고 있죠. 너 그렇게 맨날 볼풍선 불고 삐치며 서운하며 두 사람은 촬영이 없는 시간을 이용 틈틈이 데이트를 즐긴다고 하네요. 하지만 결혼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함구하고 있어 과연 이 커플이 결혼에 골이 날 수 있을지. 지성, 이보영 씨 꼭 행복한 결실 이루길 바래요. 드라마 속 커플이 현실에서도 부부의 연을 맺게 돼 부러움을 사고 있는 스타 커플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MBC 인연 만들기에서 실제 인연으로 발전, 결혼에 골이 난 유진, 기태영 부부. 두 사람은 드라마 인연 만들기를 통해 만나 좋은 만남을 지속해오다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두 분이 앞으로 결혼을 해서 낳고 싶은 자녀수만큼 둘, 셋! 네 명. 어머! 예, 자식 욕심들이 서로 많아요. 그래서 예. 이남이녀로 이렇게 4명 나면 예.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7월 23일 결혼식을 올린 유진, 기태영 부부. 현재 달콤한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항 커플룩 사진부터 신혼여행 사진까지. 사진 속 유진, 기태영 씨는 애정어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행복하고 달콤한 모두에게 부러운 커플이 되길 바라며 둘 닮은 2세 소식도 기대해볼게요. 결혼 4개월 만에 건강한 공주님을 출산한 커플도 있습니다. 2009년 SBS 드라마 그대 웃어요에서 연인 사이로 출연. 이천희와 전혜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교제를 시작, 올 3월 결혼했는데요. 그리고 결혼 당시 임신 4개월임을 밝혔던 전혜진 씨는
7월 말 드디어 자연 분만으로 3.3kg의 딸을 출산했는데요.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하며 남편인 이천희 씨 또한 크게 기뻐했다고 하네요. 첫 나이 출산의 기쁨을 아는 두 분,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배우들은 연기할 때 그 역할에 몰입해서 상황을 이해하고 전부를 쏟아 붓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드라마 종영 후에도 좋은 감정을 계속 이어가면서 실제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스타들은 욕심쟁이. 연예계의 핑크빛 소식을 앞으로도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